얼마 전 울산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가 확정됐습니다. 내년 3월부터는 항소심 재판을 위해 부산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데요. 하지만 아직도 울산은 광역시에 걸맞은 행정기관을 갖추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. 서울산권 세무서와 병무지청 그리고 기상지청이 대표적입니다. 조윤호 기자입니다. 울주군 언양읍에서 자동차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49살 김성동 씨. 가끔 북구에 있는 동울산 세무서까지 가야 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. 한번 가려고 하면 아무래도 거리가 있으니까 매장에 이제 일을 못하고 시간을 입으로 만들어서 한 2시간, 3시간 정도 만들어서 갔다 오고 막 해야 되니까. 7대 광역시 가운데 울산의 면적은 인천 다음으로 가장 넓지만 세무서는 두 곳으로 가장 적습니다. 울산 세무서와 동울산 세무서 두 곳의 평균 관할 면적은 543제곱킬로미터. 세무서 네 곳이 있는 인천과 대구의 2.5배 이상이고 8곳 부산의 무려 5배가 넘습니다. 여기에다 KTX 역세권을 비롯해 대형 개발이 서부권에 몰리면서 서울산 세무지서 신설은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울산시는 보고 있습니다. 이뿐만이 아닙니다. 한 해 8,000명의 울산 청년은 병역 판정 검사를 위해 넉넉 잡아 왕복 4시간 거리의 부산 도심까지 방문해야 합니다. 광역시로 승격한 지 23년이 지났지만 유일하게 병무청이 없는 지자체이기 때문입니다. 또 울산기상대는 지방기상청은커녕 전주와 청주시에도 있는 기상지청보다 하위 조직입니다. 기상정보들을 전달해주는 수준에 불과한데 앞으로 기상지청이 승격이 된다면은 자체에서 기상을 분석하고 예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. 다행히 한 해 500건이 넘는 울산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부산고법 원외재판부가 내년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가지만 가야 할 길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.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.